민주당 김건희 씨 재산세 상습 체납, 압류 후 5개월 버티기도.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윤 후보와 결혼한 이후 3년 연속 재산세를 체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서초구청을 통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06호 재산세 체납 이력을 살펴본 결과 김 씨가 재산세가 처음 부과된 뒤 등기 우편으로 독촉해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택 압류 결정을 받고도 5개월이 지나서 납부하는 늑장 변제 행태까지 보이며 세금 내기를 미뤄왔다는 것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 TF는 김 씨의 상습 세금 체납이 2012년 결혼 이후 나타났는데 당시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 수권 매수,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, 도이치모터스의 10억 원, 대여 등 막대한 자금을 운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2017년 이후 공개된 두 사람의 보유 재산은 수십억 원대이고 당시 부동산을 제외한 김 씨 명의의 예금만 28억 원이라며 세금 체납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TF 관계자는 학력 위조, 경력 위조와 주가 조작에 이어 세금 체납, 늑장 변제까지 법 의식이 처참하다고 지적했습니다.